이번 동영상에서는 캘린더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캘린더 컴포넌트 샘플 열어보시고요. 1번 바인딩 있는 거는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 텐데, 캘린더 컴포넌트는 얘죠. 예. 얘를 선택하시고, 바인드 데이터셋 칼럼 주시는 건 똑같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2번 트레일링 데이 안 나오게 하기, 요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트레일링 데이라는 게 뭐냐면, 캘린더 컴포넌트를 이렇게 펼쳐보시면 날짜 이외에 회색으로 된이 부분이 있어요. 이걸 보고 트레일링 데이라 그럽니다. 이 부분이 아예 안 나오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안 나오고 있죠. 그거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트레일링 텍스트 칼라라는 게 있어요. 좀 전에 보신 트레일링 데이에 아래쪽에 내려가셔서 트레일링 텍스트 칼라 여기 있죠. 자, 뭐안 나오게 하기 이게 옵션이 있는 게 아니고, 트레일링 텍스트 칼라를 캘린더에 있는 배경색하고 똑같은 걸 줘서 안 나오게끔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럼 유즈 트레일링 데이 옆에 있는 건 뭐냐면, 트레일링 데이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나오긴 하죠. 근데 선택이 안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선택이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나오긴 하지만 선택이 안 되게 하고 싶을 때, 그때 쓰는 방법인데, 그럴 때는 유즈 트레일링 데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유즈 트레일링 데이 여기 있죠. 얘를 false 주시면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긴 하는데.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3번은 넘어갈게요. 오늘 날짜를 디폴트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캘린더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표시를 하면 오늘 날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서 나와야 되죠. 자, 요거 처리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캘린더에 value 프로퍼티가 있어요. 얘를 today라고 주세요. 예약어인데 오늘 날짜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표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어제 날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그때는 코딩합니다. 제가 해놓은 걸 보여드리죠. 밸류에다가 저희가 이제 날짜 처리하는 함수들을 넣어놨으니까 addDate 이렇게 하셔서 오늘에서 하루 빼기 그러면 어제 날짜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번 달의 마지막 날짜 그거를 여기다 세팅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날 이제 달을 하나 더해요. 더해서 그 달을 더하면 첫 번째 일일 있죠. 거기서 애드데이트에서 하루 빼면 그 전날에 마지막에 그요 애드먼스 한 거에 그 전달의 맨 마지막 날짜가 되니까 요번 달 마지막 날짜가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밸류 값에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투데이 요거 투데이 말고는 뭐 예스터데이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투데이 갖고 이렇게 밸류 갖고 이용하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화면에 펼쳐 보이기, 이건 뭐냐면 캘린더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혀 있죠. 근데 이게 아니고 디자인할 때 아예 화면에 펼쳐 놓고 시작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처리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Once Only 프로퍼티를 True 이렇게 해주시면 화면에 펼쳐 보인 상태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날짜 포맷 바꾸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캘린더는 이렇게 년, 월, 일 표시가 되게 되어 있는데, 아래 보시면 년, 월, 일하고 슬래시 표시하고 뒤에 뭐 10분초까지 표시하고 싶다.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데이트 포맷이라는 게 있고, 여기다 YYMMDD 하시고 뭐 시간 같으면은 HHMMS 이렇게 하시면 날짜 시간까지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는데, 데이트 포맷을 펼쳐보면 여기다 값을 주실 수도 있지만 숏데이트, 롱데이트라는 게 나옵니다. 이 숏데이트, 롱데이트 의미를 옆에다 해놨는데 요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행을 시켜서 확인을 시켜드리죠. 여러분 바꾸겠습니다. 자, 숏데이트는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2004년 12월 15일 이렇게. 롱데이트는 포맷을 요일까지 이렇게 표시하고 싶다. 요때 쓰시는 건데, 요 숏데이트, 롱데이트의 의미가 뭐냐면, 요 조금 복잡한데, 제어판에 가보면, 펼쳐볼게요. 제어판에 가시면 국가 및 언어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국가 및 언어 옵션 여기 있죠. 예.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고 보면 한국어라는 거 있죠. 이 한국어 이 언어 종류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간단한 날짜 형식이 있어요. 이 간단한 날짜 형식이 숏데이트고, 긴 날짜 형식이 요게 바로 롱데이트입니다. 자, 근데 이게 언어 따라서 다르겠죠? 그 중국어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이 언어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숏데이트와 롱데이트를 표시해 주는 건데,
그럼 언어를 지정하는 부분이 어디 있겠죠? 그 언어 지정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어플리케이션 그룹에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그룹에 보면 랭귀지가 있어요. 랭귀지 코리안 뭐 이런 거 있죠. 자, 요게 좀 전에 보신 한국어 그 부분입니다. 만약 중국어 같으면 다른 거 선택하셔가지고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숏데이트, 롱데이트로 주시면 여기 어플리케이션 그룹의 랭귀지에 따라서 처리가 된다는 거, 요 기억해 두십시오. 제한테 이제 무슨 질문 나오냐면 화면은 똑같이 숏데이트라고 줬는데 어플리케이션 그룹이 달라요. 근데 나오는 날짜 포맷 형식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언제냐면 저 랭귀지 세팅이 어플리케이션 그룹 따라서 서로 다르게 돼 있는 경우, 그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포맷 숏데이트, 롱데이트 이런 의미 가졌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마지막 6번 기념일이나 공휴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실행을 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제가 요 앞에 거는 매달 1일을 파란색으로 칠하게 해놨고요. 두 번째 거는 매주 첫째 금요일 날 초록색을 칠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공휴일, 기념일 이런 것들을 처리하시는 방법인데 캘린더에 뭐가 있냐면 이너데이터셋이 있어요. 콤보에 있는 건 설명을 드렸었죠. 캘린더에도 이너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죠. 가운데 거 하면은 데이터 관련해서는 따로 묶여 있죠. 이쪽에서 보는 게좀 편할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이너데이터셋이죠. DSIN1 이렇게 돼 있는데 DSIN1을 가서 보죠. 날짜를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에 쓸 칼럼하고 컬러에 쓸 칼럼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미리 그러니까 리스트를 먼저 공휴일들을 리스트를 구현하시고 이런 다음에 바인딩을 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너 데이터셋에서 이너 데이터셋 준거 보고 DSIN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데이트 칼럼 데이트로 돼 있죠. 백그라운드 컬러 칼럼 이거 있죠. 텍스트 칼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다 세팅해 놓으시는 게 아까 왜 데이트 칼럼 요거 있었어요. 데이트 백그라운드 칼라 요거를 바인딩을 걸어서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이게 이제 1번 케이스고 2번 케이스는 뭐냐면 지금 방법 1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전부 다 세팅을 해놔야 되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확장해서 요번 달 매월 1일 뭐 이런 거. 자, 요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리스트를 다 적으실 순 없으니까 그럴 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찬가지 이너 데이터셋 쓰시는 겁니다. 이너 데이터셋에서 이번엔 DSIN2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 백그라운드 칼라 칼람, 데이터 칼람, 텍스트 칼람 이렇게 놨는데 여기 이제 보죠. 이너 데이터셋, 이너 데이터셋 DS 두 번째 거 이렇게 놨죠. 데이트 칼람에 백그라운드 칼라 칼라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자, 데이트 값을 이런 식으로 줍니다. 아스터리스크 같은 거 줘서. 그리고 이걸 주실 때는 반드시 첫 번째 글자는 플러스로 주셔야 돼요. 플러스로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있는 아스터리스크 이건 연, 그 다음이 월, 주, 요일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매월 첫 번째 주 6일, 6이니까 일요일이 0부터예요. 그러면 0부터면 1월 화수목금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섯 번째 요일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그린, 옐로우 이렇게 칠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에 금요일에는 녹색을 칠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매월 첫째 주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금요일 날 표시가 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요 상세한 내용은 이제 문서에도 써 있고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만 들어가지고는 헷갈리시죠? 문서 보시면은 좀 상세하게 써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캘린더 컴포넌트 동영상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